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충북에서는 8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충청북도는 내일 발표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토대로 미세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늘 충북 10개 읍면에서 단수 등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배수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방문한 사람은 어제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8명이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로 통보된 충북 도민은 127명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들에 대해 어제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중 10명이 결국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2명이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명은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에 각각 4명씩인데 청주시는 검사를 거부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연락 두절된 2명도 신상을 파악해 곧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천시는 GPS 추적을 통해 다시 한번 명단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방문자의 진단 검사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양성률이 10%를 웃돌 정도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받지 않아서 확진될 경우에 손실액을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산이 점점 진정세에 접어드는 국면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병원 내 연쇄 감염이 걱정됐던 청주 의료원도 의료진 전수 검사에서 기존 확진자 6명 이외에 63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잦아들었고 간호조무사가 확진된 제천 요양병원에서도 병원 종사자 51명 중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에서는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전담 치료병원에 입원했다가 며칠 뒤 증상이 없는 생활치료시설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고쳐야 할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월요일 청주의 한 민간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무증상이었지만 결과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보낸 자신의 문진표에는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고 체크돼 있었습니다. 인후통이 있고 기침 가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 검체 검사 시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무증상에 대한 별도 표기란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병원들이 검사비와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전산 시스템에 임의로 증상이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해온 겁니다. 왜 제가 하시자 하는 말을 문진표에다가 왜 그걸 적는 거예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현장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처음에는 충북의 전담치료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사흘 만에 무증상자들을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행정편의가 자칫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고쳐가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내일 정부의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거셉니다. 생존권의 형평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정부안 발표 후 충북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윤진영 씨는 지난달 9일부터 한 달 넘게 실내 영업을 못하면서 매출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려다 보니 쉬는 날 없이 매일 새벽 4시까지 배달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날도 있었는데 홀 영업이 정지된 이후로는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쉬는 날도 아예 없애고서. 네. 카페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건 똑같은데 음식점과 술집은 밤 9시까지 허용해주면서 카페는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같은 카페여도 판매하는 메뉴에 따라 실내 영업 가능 여부가 다르다 보니 업주들은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 때 식당이 꽉 차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도 못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아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밀린 관리비,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업종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2차로 많이 가는 치킨집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솔직히 술을 파는 뭐 술집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이런 집들은 월세 내기도 힘든. 이 같은 논란 속에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세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부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숨통을 열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제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천 시민과 기업, 단체 등 500여 곳에서 13억 2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여름 역대 최악의 수해에 이어 코로나19의 광풍으로 연거푸 홍역을 치는 제천시. 제천 시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 최초로 3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등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민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500만 원을 선뜻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작게는 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성금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우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돈이 있으면 더 주고 싶고 예 그래 적으나마 좀 어려운 사람 보태드리라고 그래 시장님한테 조금 전했어요. 여기에 제천 시청 공무원들이 7,300만 원을 모은 데 이어 일진 글로벌 5천만 원, 휴온스 1억 원, 아세아시멘트 5천만 원 등 크고 작은 지역 기업들이 모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모아진 성금이 13억 2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제천시는 이 성금을 설 명절 이전에 노점상, 휴폐업업소 종업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2,600여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골고루 나눠줄 방침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천이라는 이런 지역사회가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뜻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바닥난 국가재정으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투명한 가운데 십시일반 마련한 시민들의 값진 성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어제 오늘 충북 10개 읍면에서 단수 등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겨울에 절수운동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배수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안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문이면에 사는 이경희 씨는 오늘 아침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쏟아져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수량 부족으로 끊겼던 수돗물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서 탁한 물이 나온 겁니다. 아니 물이 저렇게 많은데 대청 때문에 수위가 왜 낮아지는지 지금 현재 가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왜 낮아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젯밤 11시부터 5시간 동안 가덕면과 문이면 일원 2,800가구의 수도 급수를 제한했습니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남이 배수지의 저수율이 위험 수위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남이 배수지는 평소 3m 수위에 2,000톤의 물을 보유해 왔지만 지난 12일부터 차츰 줄더니 급기야 어제는 0.7m 수위에 500톤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남이 배수지는 시간당 300톤의 물을 공급받고 200톤의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부터 출수량이 400톤으로 2배 늘어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진 겁니다.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그 원인을 지난 10일까지 이어진 한파로 인한 동결 누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지역, 그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빈 주택, 그런데 수용가의 계량기에서 계량기나 그 인입선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어제 오늘 청주 두 개 읍면, 진천 6개, 음성 2개 등 모두 10개 읍면에서 배수지 수위 저하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각 시군은 가정에서 새는 물이 없는지 계량기 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절수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 대신 법 개정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뒤늦게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완전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댐 같은 하천시설의 수위 변화를 환경피해 유형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음 달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조사하고 아마도 결과 나오는 데까지 8개월 정도 뭐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환경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용역을 앞두고 오는 25일 주민 대표와 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에 착수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모의 실험을 포함한 조사 결과는 6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보상의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보상과 배상 이런 문제를 떠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뭐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든지 또 하천이나 물관리 쪽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별도로 일부 주민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개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피해 지역 지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가급적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제천시 천남동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대책위원회와 시의원들의 피켓 시위에 이어 시민대표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자인 제천엔텍은 지난 2012년과 16년에 이어 동일한 장소에 세 번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무산된 이후 청주 아파트값은 급등락 없이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달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4주 동안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를 오르내리며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 지역인 흥덕구도 올 들어 상승폭이 축소되며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법안으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 교육활동 관련 사안을 건의해 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충북자연과학교육원과 충북대학교가 고교학점제 대비와 맞춤형 과학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선 협의회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고교학점제 대비 교사들의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주시가 반려견에 이어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동물 등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던 시범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한 것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정책 수립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일부가 김충재 옥천농협조합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1, 2위 표차가 28표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수를 늘리는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정원을 3,402명으로 현재보다 54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과 늘어난 교육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